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시장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세요? 오늘 장도 쉽지만은 않습니다. 계속적으로요. 네,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좀 된 모습인데요. 사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오늘 시가가 고가를 형성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저께 좀 아시아 증시에서 유독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연휴를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.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 사실 우려감도 있었거든요. 하지만 기술주들이 저점에서의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 상승도 기대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수급들을 보시면은 큰 수급들이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개인들이 2,3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어요. 그렇지만 그 폭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핵심은 선물 시장의 롤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. 현재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의 선물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6월물 미결제량을 살펴보시면 만 계약 정도가 지금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9월물 쪽으로 2만 계약이 넘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들은 사실 뭐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고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일에 따른 좀 대응으로 인한 롤오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강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롤오버 물량이 그래도 충분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6월달은 5월달보다 좀 더 나은 흐름들이 외국인 수급에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삼성전자가 대규모 M&A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 이어서 네덜란드 출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은 좀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도 좀 일정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미리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볼까요? 네,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이슈를 체크를 해본다라면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사실 6월 달은 1년에 4번 정도 있는 동시 만기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만큼 좀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. 다음 주 초반에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면 주 후반에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. 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동시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또 주 후반 금요일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정기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. 정기 변경에 따라서 포함이 되면 오히려 좀 호재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최근 좀 공매도 때문에 좀 편입이 된다라면 공매도를 타깃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입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 보시는 것도 중요 포인트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정 체크와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.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좀 어떤 흐름 나타낼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